아, 다미아노네. 괜히 지하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잡혀간 구미호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잡아먹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구미호 사냥꾼들에게 잡아먹혔어요. 가족들이 잡아먹혔다고? 내 간에 먹으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밥맛 떨어지게. 아이, 왜 이렇게 옆에서 한숨을 쉬어? 우리 딸 왜 그래? 아이, 안 먹을 거면 놔줘. 아이, 나도 이제 당근은 지겹거든. 네 밥 내놔. 군침이 싹 도네. 안 돼! 멈춰! 반찬 스틸! 멈춰, 리아야! 엄마, 아빠. 그 구미호 있잖아. 왜 또 그 구미호가 또 너한테 먼지 탔어? 그 녀석이 아주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뭐? 아이, 그 녀석이 불쌍해서 그래? 아이, 너가 웬일이야? 그 녀석 얼굴 좀 보니 좀 잘생겼던데 그래서 그런가? 아이, 리아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넌 밥이나 먹어. 아이, 요리야,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건데? 불쌍하긴 뭘. 그냥 가족들이 다 잡아먹혔다고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요루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아빠는... 그래, 요루야, 네 맘대로 해. 여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정하기가 어딨어? 그래도 요루가 선택한 거예요. 요루가 간을 뺏길 뻔한 건 사실이지만 왜 그런 요루가 진심으로 보내주자고 하고 있잖아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엄마, 아빠. 그래, 잘 살고 구미호 사냥꾼한테 잡히지 말고 탈신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갔다 와. 차 조심하고. 네. 갔다 와, 우리 사랑하는 딸아들. 아휴, 학교 늦었어. 빨리 따라와. 그래, 아, 오빠! 학교 늦었다. 빨리 가야 돼. 어디로? 학교 늦었다니까. 오빠는 또 학교 가다가 PC방으로 빠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걸리면 엄청나게 혼쭐날 거면서 뻔히 아는데도 그걸 또 빠지냐. 이상하다. 누가 나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또 등교 혼자서 하네. 뭐야 쟤, 어제 보내줬는데 맨날 따라오지? 오늘 그치 잘 나왔네. 요리야, 요리야. 저기 엄청난 꽃미남이 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 누구야? 누구야? 소개시켜줘. 너무 잘생겼어. 어? 잘생긴 사람? 누가... 잘생긴 사람?
생기긴 누가 잘생겨! 진짜 왜 하루 종일 나 쫓아다니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서 한마디 하던지 해야지. 나 잠깐만 다녀올게. 좋겠다. 야, 학교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왜 하루 종일 날 따라다니는 건데? 너 아침 등교길에도 나 따라왔지? 당장 말 안 해? 우리 학교에 저렇게 잘생긴 얼굴 천재가 있었나? 진짜 완전 멋있게 생겼다. 저 민케 눈 밑에 점 좀 봐.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저 옆에서 꼬리치는 기집애는 누구야 도대체? 참나 후배 같은데 감히 저 잘생긴 애한테 꼬리를 켜? 눈꼴 시려 죽겠네. 하여튼 요즘 후배들은 정말 빠졌다니까. 에휴, 왜 자꾸 따라다닌 거지? 아, 아까 한마디 했더니 그래도 이젠 안 따라오는 것 같네. 왜 따라다니는 거냐고 물어도 대답하니까 답답해 죽겠어. 빨리 집이나 가야지. 거기 스탑. 핑크 머리 멈춰. 아, 우리 학교 선배님? 그래. 야, 너 아까 급식실에서 얼굴 찾은 남자애랑 같이 있던 애, 그애 맞지? 그 남자애랑 친한 사이야? 아니 뭐 사귀는 사이?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요. 사귀는 사이가 아니야? 스탑 됐고. 그 남자애 언니한테 소개 좀 시켜줄래? 내 취향이거든. 귀여운 강아지같이 생기기도 했고 여우같이 생기기도 했고 아무튼 그냥 마음에 들어 가지고 싶어졌어. 그게 저 연락처는 없고 잘 모르는 사이예요. 뭐야? 지금 해달라는데 말이 많아. 그게 말이 돼? 참나, 요즘 후배들 빠져가지고 맨 처음에 확 잡아당겨서 얼굴 못쓰게 만들어줘야 정신 차리지? 그게 잘못했어요. 말만 하면 다야? 딱 내 이빨 날려줄 테니까. 괜찮아, 요루야? 뭐야, 그 많은 사이 맞네. 이름도 알고 있고 이게 감히 모르는 척을 해? 그만하세요. 더 이상 요루를 괴롭히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니었으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뭐 치려고? 때리려고? 때려봐, 때려봐! 안 돼! 가자! 빨리 가자! 우리도 가자! 참나! 참나 어이없어, 진짜! 고마워, 도와줘서. 위험해 보여서. 근데 너 왜 하루 종일 날 따라다니는 거야? 아침에도 따라오고. 아깐 얘기 못 들었지만 꼭 들어야겠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 왜 안 떠나고 내 주위에서 서성거려? 그치만 이젠 난 돌아갈 곳이 없는걸. 이젠 나한테 가족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향기. 어? 돌아갈 곳이 없는 것도 맞지만 너에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중독되는 향기가 있어. 다가오지 마. 난 너를 지키면서 옆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 뭐라는 거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어디 아파?
빨갛게 누가 빨갛다고 그래? 지금 더워서 그런 거거든? 그런가? 어쨌든 요리야, 정식으로 소개할게. 나는 지호라고 해. 구지호. 구지호. 그래. 우리 엄마 아빠한텐 방금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해줘. 알았지?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위험한 녀석 사라져서 다행이라니까. 아휴, 다행이야, 다행.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왔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녀석이 왜 여기 있어? 여보! 얘 손 내리고! 엄마, 아빠, 인사해. 구지호야. 구지호? 오늘부터 우리 집에 며칠만 머물 거예요. 아니, 딸내미, 분명히 저 녀석은 내쫓기로 했잖아! 여보! 뭐라고 좀 해봐! 괴물 좀! 그래, 아빠 말이 맞아. 너가 내쫓기로 했는데 왜 데리고 들어오는 거니? 그게 당분간 새 곳이 없다고 해서요. 가족들이 다 잡아먹혀서 돌아갈 것도 없고요. 그때까지만 저희 집에 좀 머물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제가 갇혀있던 지하실도 좋아요. 여보, 어떡하지? 리아야, 어떡해! 그래요,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저 녀석도 우리 딸의 간을 노릴 것도 아니고, 요루랑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일단 천천히 이야기를 물어보죠. 그리고 이젠 가둬두지 않아도 되니까. 지하실은 지내기엔 좀 그렇고. 오빠 방에서 같이 지내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아니야, 난 혼자 자는 게 좋은데. 할 수 없잖아. 지 멋대로야. 단 며칠만이야, 알았지? 그럼 아주머니 아저씨, 며칠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맛없어. 내가 내는 지방이 가득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 이젠 안 먹어. 그래? 내가 따지해 줘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때리려고 막 주먹 들고 그랬다니까. 걱정 마, 내가 혼내줄게. 감히 예쁜이들을 건드려? 그럼 그 녀석을 잡으려면 요리로 그 여자애를 먼저 잡아와야겠고.